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밤 10시 5분이고요. 책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소유와 자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처드 파이프스의 책이고요. 이거는 신간입니다. 신간인데 구간이 신간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예전에 나왔다가 절판된, 그래서 중고로도 사기가 여의치 않고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아쉬움을 갖고 있던 분들이 반길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역자는 서은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뭐 글자로만 서은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접했었고요. 이분은 좋은 책을 많이 번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몇 개 안 되지만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괜찮은 책을 많이 번역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리처드 파이프스가 그 이분의 이제 양력이라든지 출생 배경, 성장 배경도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추천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책의 값어치를 간략하게나마 또 핵심적으로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상 초기에 좀 보다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사를 먼저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복고일 선생님이 추천사를 여기에 붙여놨고요. 제목은 추천사의 제목입니다. 재산을 소유한 자들만이 권력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개인의 독립과 재산의 소유의 관계에 대한 압축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재산과 자유의 관례를 다룬 소유와 자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정설이 나온 주제에서 개척적 연구가 나오기는 무척 힘들다. 재산과 재산권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경제학자들과 진화생물학자들이 깊이 연구해온 주제다. 그런데도 재산과 자유와의 관계를 다룬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는 1999년 나오자마자 바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나는 이 책을 저자 파이프스의 자서전 나는 살았다 에서 처음 만났다. 자서전에 대한 서평에서 파이프스가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면서 1980년대 초엽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대소련 전략을 수립한 실무 책임자였다는 얘기를 읽었다. 냉전에서 미국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소련 전략을 수립한 참모라면 정치학자, 외교관 또는 군사지휘관 이라는 것이 나의 선입견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라는 점이 내 마음을 묘하게 끌어당겼다. 그리고 관로했어요. 파이프스 교수는 하버드에서 오래 가르쳤고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러시아 학계 원로인 이인호 교수다. 이인호 교수님 아시죠? 그런 인연이 있네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악의 제국이라 부른 소련과의 치열한 대립에서 미국이 끝내 이긴 일을 중심적으로 다룬 그 자서전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초강대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은 매우 흥미롭고 교육적이었지만 내 마음에 특히 선연하게 남은 것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파이프스의 평가였다. 원래 영화배우였던 레이건은 지식의 풍모를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지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농담을 좋아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늘은 지식이나 깊은 통찰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소련의 본질을 통찰하고 소련의 취약함을 확신한 것은 레이건이었다. 덕분에 소련과의 적극적 대결 정책을 추진하고 끝내 소련의 붕괴를 부를 수 있었다. 당시 CIA가 소련의 안정성과 능력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이 평가한 것을 생각하면 그의 통찰은 놀랍다. 파이프스는 레이건의 이런 통찰이 그의 도덕성에서 나왔다고 진단했다. 레이건의 깊은 도덕성이 그에게 사악한 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을 꿰뚫어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얘기다.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내셔널 소셜리즘이 우파 이념이라는
그런 견해가, 틀린 견해가 널리 퍼진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소상히 밝힌 것처럼 파시즘이나 나치즘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적대적 이념이고 무솔리니와 히틀러도 원래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이 우파 이념을 따르는 우파 세력이라는 견해는 그들이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당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자 서유럽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로 여겼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과 나치즘 세력이 패퇴한 뒤에도 소련의 비밀정보기관 KGB가 그런 오해를 확산시켰고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우파라는 견해는 더욱 널리 퍼졌다. 나는 KGB의 그런 공작에 대해서 그 책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원래 그 종국이 가면 동질성을 갖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죠.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나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 재산권이 확립되지 못한 동유럽에서 자라난 파이프스에게 서유럽의 재산권은 경이로운 제도였다. 그러나 서유럽의 학자들은 재산권을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별달리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치 권력과 재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사유재산 제도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의 진화에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 형성기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던 영국은 자유롭고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고 사유재산 제도가 없었던 러시아는 위치, 인종 및 종교에서 유럽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방대해져 서유럽의 나라들에 비해 훨씬 억압적이고 뒤떨어진 사회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소유와 자유에서 펼쳤다고 했다. 뒤에 내용에서도 영국과 러시아를 상반된 체제를 가진 나라로 대비해놓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산과 재산권을 주로 경제학자들과 진화생물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서 공부했던 나에게 그런 역사적 접근은 새롭고 흥미로웠다. 나는 바로 소유와 자유를 구했고 거기서 나의 이념적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적 지식들을 많이 얻었다. 이 책에서도 보면은 유럽 사회, 특히 유럽 사회를 조망하면서 유럽 사회의 정치 체제 또는 지배 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또 의회의 탄생이라거나 그런 변천 과정들이 나오고 또 계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용에서 소유와 자유의 제1장은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재산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재산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물질적 사물들을 불러내지만 실제로는 훨씬 늘은 뜻을 지녔으니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들도 포함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권법보다는 특허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17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재산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생명과 자유를 핵심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모두를 가리키게 되었다. 현대의 인권이란 개념은 그처럼 넓게 정의된 재산에서 도출되었다. 재산에 대한 반감은 일찍부터 표출되었다. 재산에 대한 반감이 고대 스파르타에서 이미 지배 계급은 재산을 공유하는 관행이 나왔고 플라톤은 그런 사회를 선망했다. 플라톤은 대표적인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였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소유가 전체 이익에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했고 그 반대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적 소유가 검소함과 그 다음에 책임감의 덕성을 길러서 전체적인 발전까지 이끈다 이렇게 이제 대립을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근데 유럽에서는 재산의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이 두드러졌다. 원래 기회의 평등을 뜻했고 자유의 한 측면으로 여겨졌던 평등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결과의 평등으로 변질되었다. 프랑스 혁명이 이모저모로 굉장히 저질적인 그 사건이었음이 여러 흔적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변질을 주동한 사람 가운데 두드러진 이는 프랑스와 노엘 바베프였다.
개인의 성격 형성에 필수적인 재산의 소유라고 하는 또 소제목이 달려서 내용이 펼쳐집니다. 제2장에서는 재산을 제도의 측면에서 살폈다. 동물들의 영역성, 어린애들의 소유욕, 그리고 원시사회들의 관행을 통해 재산이 생명의 본질에 맞는 삶의 근본적인 제도임을 드러냈다. 원시사회, 뭐 조금 초기 원시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초기 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모든 재산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소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림도 없다. 그때 재화와 토지가 공동 소유였다고 어림도 없다. 그때도 물건을 훔치는 절도가 횡행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벌하는 제도까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여기에 나와요. 조금 건너뛰었어요. 이처럼 재산권의 유무가 서양과 동양 사회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했다. 자유라는 말은 히브리어 같은 고대 근동의 언어들이나 극동의 언어들로 번역할 수 없다. 동양에서 자유라는 말은 19세기 일본 사람들이 번역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냈다. 자유는 이제 유럽의 문명을 동양으로 퍼뜨리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이제 일본이 하잖아요. 하는데 자유 역시 그런 용어들 중에서 일본식 한자 조어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전통에 대한 성찰에 기묘하다. 어떤 이념은 그것을 가리키는 낱말과 같이 진공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의해야 할 만큼 절실해야 비로소 나타난다. 우리 문명, 전통 문명의 자유라는 말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전통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 용어가 어떤 이념을 규정을 하고 사회의 풍토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한국의 어떤 사상을 지배하는 언어의 풍토는 아직까지 일본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때에 그 전부터 초월해버렸던 일본의 그 지적 토대를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초월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재산권의 확립은 산업발전의 바탕이다. 법이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도 자기 재산을 보다 낮게 만드는 일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돈 안 되는 일에 투자 안 한다.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서양에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문명이 융성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건너뛰었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복글 선생님의 추천사요.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제5장은 20세기의 재산을 다루었다. 파이프스는 역사상 20세기가 사유재산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시기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경제적 및 정치적 이유들을 살폈다. 공산주의와 민족사회주의 같은 전체주의 이념이 가장 창궐했던 시기이고 복지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며 정부의 규제가 점점 심해져서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권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거의 단언이 이내 이해가 된다. 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오버랩이 됩니다. 마지막 전조들에서 파이프스는 낙관적이지 못한 전망을 내놓았다. 하긴 지금 누가 사유재산과 자유민주주의 앞날에 대해 선뜻 낙관적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결과의 평등을 내세우는 이념과 세력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한 세기 전 월터 베저트가 한 얘기가 새삼 아프게 닿는다. 사람들이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자유와 평등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 책을 다 읽고 나자 나는 바로 자유기업원에서 출판을 관장했던 최승로 박사에게 전화를 했다. 이 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번역판을 출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박사의 노력 덕분에 이 소중한 책은 이내 소유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원제의 프로퍼티를
소유로 옮긴 것은 property는 사전적인 의미에는 특성 또는 뭐 재산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유라는 그 소유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그런 특정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 뭐 특성, 재산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큰 범위에서는 뭐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유라는 말과 운이 맞아서 멋진 제목이 되었다. 자기 재산을 소유한 자들만이 권력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맨 처음 책 속의 제목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명예혁명, 의회의 기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특정 소유물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제가 좀 그 재밌는 개인 일화가 있는데요. 요 책은 요 정도로 하고 제가 고향 마을 옆 동네에 그 잘 사는 형님이 있습니다. 예, 고향 형님, 예, 선배죠. 형님이 있는데요. 뭐 다른 이야기는 다 떼내고 핵심은 예, 그 형님이 땅이 굉장히 많아요. 땅이 많아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눈치가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하는 말인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땅은 있잖아. 그 인간 거 아니다. 그 하늘 건데, 하늘 건데, 원래 있던 하늘, 이 자연 건데, 특정 인간이 잠깐 그거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땅 많은 거 가지고 뭐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라고 예,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도 제가 이제 좀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로 받아쳤습니다. 그러면 형님 앞으로 그 땅 있잖아요. 뭐 하늘 거라고 하니까 형님이 하시니까 앞으로 50년만 제가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랬거든요. 그 형님의 답이 뭐라고 돌아왔겠습니까? 미쳤냐? 미쳤냐 이랍니다. 그 제가 그랬습니다. 방금 형님이 말씀하신 게 미친 소린데요. 그래서 제가 또 덧붙였죠. 공기조차도 내 콧구멍으로 들어온 이상은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강물에 가서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가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늘 겁니까? 잡은 사람 거죠. 예. 판매를 하든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먹든 자기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런 굉장히 재밌었던 제 경험담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이제 제목을 자유 앞에 소유를 뒀습니다. 자유 앞에 소유를 뒀는데 그 비교적 최근 책인데 박정자 씨가 쓴 책에 그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빵집 주인의 그 이기심 덕분이다. 그거는 이제 유명한 문구죠. 그 책에 보면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좌파들도 평등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 좌파의 자유의 개념은 무엇이냐? 무엇을 할 자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타인을 희생시키는 자유인 거죠. 나중에는 결국 만인의 투쟁을 부르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 하이에크 선생님도 이제 첨언하기를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개인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률을 보수하는 것이다. 그게 곧 자유다. 그게 또 보수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하이에크 선생님도 첨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아니라 거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금이라 쓰고 벌금이라 읽는다. 정치가들은 국민의 정오심을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손을 대면은 미움을 받는다. 그 미움 받는 게 뭐냐? 바로 소유물이다.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미움 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대 뭐 40대들이 요즘 아 속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대요. 속은 게 아니라 공약 자체를 읽어보지 않았던 머저리의 투표 아니었습니까? 그 속는 짓을 지가 해놓고 인자가 속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치인 누군가를 특정 인물을 탓하기보다는 유권자가 책임을 지는 게 자유민주제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치인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 정치인을 선출해낸 유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마키아벨리의 말을 했습니다만은 부모를 여위는 그 상처, 스트레스보다 재산 손실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개도 주인을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를 선택할 수 있다. 소유와 선택. 저는 소유, 그 다음에 선택할 자유, 이 두 가지가 인간 생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선택할 자유와 소유는 양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동어 반복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요 책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된 책인데 자유기업원에서 다시 이렇게 산뜻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활자도 크게 나와 있거든요. 일독을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굳건한 어떤 자유주의 또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고 이론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소개해 봅니다. 소유와 자유, 리처드 파이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